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10집 미니 앨범 캐럿밭 자켓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메이플라워라는 컨셉으로 4월에 내린 비가 5월에 꽃을 피게 한다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꽃과 촬영을 했는데 꽃도 꽃이지만 간만에 오랜만에 턱시도도 입고 촬영을 했고요. 13명의 아주 예쁜 티컷들이 많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개인 컷만 촬영이 있어서 촬영이 빨리 끝났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또 캐럿바는 오로지 우리 캐럿분들을 위한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집 캐럿반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캐럿반인 것만큼 팬들이 되게 이 꽃과 그리고 세븐틴 사진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집 그리고 앨범 굉장히 잘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캐럿반이 처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자켓 촬영하는 거여서 되게 재밌게 좀 설레면서 찍은 것 같고, 조금 따뜻하게 되게 기분 좋게 좀 그렇게 좀 찍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캐럿들이 좋아해 줄 것 같고 이쁘게 나온 사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해. 10집 캐럿반 자켓 촬영의 현장입니다. 자, 캐럿들에게 장가가니까요 잘 기다리고 계세요. 작년 이맘때쯤에 그 프린팅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들끼리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좀 정장도 입고 진짜 뭐랄까 좀 컨셉이 약간 네 이렇게 꽃도 꽂고 네 이렇게 진짜 청혼하는 듯한 느낌 그런 옷을 입어봤습니다. 나비 넥타이는 빠지지 않네요. 약간 이런 스타일의 옷을 옛날에 합창단할 때 좀 입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때 이런 느낌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번에도 이게 또 새로운 컨셉인가? 물론 쇼트를 많이 입었지만 또 이렇게 꽃과 함께 지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밖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렇게 오고 이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따뜻하게 있기 때문에 사진도 부드럽고 따뜻한 사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캐럿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마워요. 안녕.
회사원 약간 직장인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액팅도 되게 뭔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직원처럼 액팅했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도 예쁘게 찍고 영상까지 찍었는데 많이 많이 기대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떤 회사원은 이렇게 딱 갖춰져 있고 이렇게 일할지 모르겠지만 회사원 컨셉으로 열중하고 열일하는 그런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렇게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회사원 복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명문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느낌의 의상이긴 한데 뭐 캐럿분들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쁘게 봐주세요. 미팅 잡혀 있고 목요일쯤에는 회의가 또 있습니다. 목요일 회의는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정한 씨?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희 휴가 날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늘 찍어볼 컨셉은 좀 회사원의 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탕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찍고 여러 가지를 많이 찍어봤는데 아마 이제 회사를 다니는 캐럿분들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또 이제 재밌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출판에서 뭘 샀거든요? 쌤핀 꼭 더 좋아질 거다. 캐럿 계속 행복해라. 계속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런 글을 썼는데 단체랑 개인 다 끝났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상태예요. 네, 여러분도 우리 자켓 보고 2023년 일은 덜 하고 빨리 퇴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이요. 일 할 때도 열심히 해야죠. 저는 연애 안 하고 직장 생활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경험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 아직 저는 그것도 못 해요. 워드 자격증 공부했었었는데 엄마가 시켜가지고 워드도 못 해요. 계속 앨범 준비하고 녹음도 열심히 하고 앨범 이렇게 오늘 자켓 촬영도 하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23년에는 또 더 여러분들 많이 찾아뵈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밝은 눈의 강. 내 지갑 깊은 모터.
건가요? 하수 할 때 1번 2번에 한 명 더 가는 게 누구야? 어, 2번이야. 그리고 저기 라비주 할 때 1, 3, 6, 8로 쓰는 거 기억하고 오빠 지금 2, 4? 어 왜 조슈아 파트 때 일어나서 그때 돌출로 나가는 게 아니고 브리핑! 브리핑! 딴딴딴딴 따라단딴딴딴. 제 자켓 입어요. 뭐 하는 거야? 심심해서. 캐사원이 축대잖아. 누구? 캐사원. 캐럿사원. 아, 캐사원. 캐사원 추울 땐 제 자켓을 드릴게요. 그냥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안 추울 거예요. 내가 벗어줄 거예요. 오늘 미니 10집 자켓 촬영 마쳤고요. 오늘 컨셉은 약간 반복적인 일상 속 무탈한 하루. 이쪽에 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플레이스에 입단한 지 지금 12년차가 됐는데 올해 정말 오랜 시간 한 회사에 있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10집 촬영 현장이다, 우선 컨셉이 이렇다, 오늘 옷은 이런 스타일이다 라는 말은 멤버들이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말을 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네요. 그만해요 이제. 못하겠어. 자, 이렇게 자켓 촬영 첫날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마지막 멤버로서 마지막 촬영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촬영이 있으니까 멤버들이랑 다같이 화이팅해서 내일 촬영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생각보다 어렵네. 많이 아팠죠. 이 형장은 뭐냐면 복싱 형장입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멤버 중에서 콥스형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콥스형 촬영 아주 기대됩니다. 우리 희용이 어떻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잘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냥 그 겉보기에 좀 춤추는 것 같지 않았어요? 춤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라서 느낌만, 사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붕대도 처음 해보고 복싱장? 이런 것도 사실 처음 와보는 거라서 되게 나름 좀 저에게는 좀 신선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캐럿분들이 아 이건 어떻게 봐주실지 조금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캐럿들이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미니 앨범, 미니 10집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좀 이번 창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좀 오늘 촬영이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복싱 3일 배웠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시죠? 오늘은 저희 운동장에서 복싱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3일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경기에 나가서 챔피언 벨트를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 뭔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상황, 극복하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는 저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잽! 허리를 돌리면서 멋있는 그런 좀 내면의 그런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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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내면과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뭔가 이런 체육관 같은 세트에서 뭔가 권투하는 느낌도 내보고 그런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 어릴 때 봤었는데 그거 보면서 권투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어요. 그 맨 처음에 입단할 때 나무를 빵 쳐요. 나무를 빵 치면 나뭇잎이 이렇게 촥 내려오거든요. 이거를 촥촥촥촥 이걸로 10개를 잡으면은 체육관에 들어오게 해주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어려워 보여서 권투를 안 했어요. 그 만화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재능이 없었나 봐요. 템프시롤. 템프시롤. 아씨, 이거를 뭐 설명할 수가 없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 캐럿들. 네, 오늘은 복서로 왔습니다. 일도 불주먹이죠. 저는 조명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람 때리지 않는다. 운동으로 오늘 이렇게 복싱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처음 하는 컨셉이어가지고 좀 많이 어색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진짜 복싱을 하시는 이제 스태프분이 마침 계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해주시는 그 스태프분이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해주시면서 이제 초등학교 동광초 얘기하다가 반가웠어요. 점점 난 지쳐가 혼자서 꾸는 꿈 이제 너무나 지겨워 그만두고 싶어 난 너에게 어제 나에게 부끄러운 내일이 되고 싶지 않아 되도 않는 다짐을 해봐도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웃어 울고 싶어 심장 바꿔줄 사람 어디도 없나 애랑 빼어먹을 세상 나만 혼자 바보 됐어 갈게요 이런 채 갈 곳은 이런 채 나만 바보 됐어 이 앨범의 사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시는 모든 캐럿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점점 난 지쳐가 혼자서 꾸는 꿈 이제 너무나 지겨워 그만두고 싶어 난 너에게 어제 나에게 부끄러운 내일이 돼
뭐야? 보이냐고? 보이냐고? 뭐야? 저희 자신 내면 저희 내면과의 싸움 보여드릴까요?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싸우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복싱장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야, 나 너랑 같이 해보고 싹 따라갔어. 1 and 2, 3 and 4,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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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d 2. 점점 난 지쳐가 혼자서 꾸는 꿈 이제 너무나 지겨워 그만두고 싶어 난 너에게 어제 나에게 부끄러운 내일이 되고 싶지 않아 돼도 복싱의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또 제가 요즘에 복싱에 꽂혀서 취미를 하고 있어서 촬영하는데 조금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요. 팬분들이 보고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중간중간 찍히는 제가 복싱하는 모습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심장 바꿔줄 사람 어디도 없나 이런 비가 먹을 세상 나만 혼자 바보 됐어 갈 길을 잃은 채 오랜만에 제가 머리 내렸어요. 오랜만에 앞머리 내렸습니다. 약간 갑자기 예전에 생각나요. 이 머리가 내리니까 어떤 시절이지? 저는 어떤 모습은 기억하는데 근데 정확히 언젠지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워낙 너무 많이 바꿔봤으니까. 근데 막 가끔씩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팬분들 약간 제가 머리 내리고 뒷머리 이렇게 변직업하고 그거 완전 좋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그래도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랑 좀 시간 흐르지만 우리 캐럿들과 저의 감정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년 지나더라도 캐럿들 좋아하는 모습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알겠죠? 우리는 등장 중 격전이 샛대는 뒷방 멈추지가 않아 뒷방 중 발이 꼬여도 뒷방 불엄한 근둔 성실히 생존 다른 말은 늘어나라 하늘로 여의봉 다른 말은 우리들의 매일은 come and go 다른 말은 나 모든 걸 위해 나가자고 이 노래 맞춰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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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공간에 굴받지 않는 자세 자세 힘을 다고 쓰러져도 포기 모르고 날 뛰는 중 아직된 것 같았어 첫개 촬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는데 고생한 만큼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서 캐럿분들에게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인지 설명이 아주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역시 캐럿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난 퇴근
우리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작가님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패럿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치 뛴 것 같아 숨 놓고 린 쉬지 않아 매일 make it make it 끝까지 가보자 마치 뛴 것 같아 Hello my team Hello my crew 여기까지 달리면서 Hello my team Hello my crew 계속 달릴 수 있어도 Hello my team Hello my crew 여기까지 오르면서 Hello my team 덕분에 우리 마치 뛴 것 같아 서로 진실은 때로 참 혹해 마지막 촬영이거든요. 다들 마지막 촬영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촬영 새벽까지 다들 열심히 해준 촬영이니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캐럿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